많이 먹었던 기억을 한번 되새려 봅시다.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라면 다섯 개. 라면 일단 다섯 개 끓여서 먹고. 밥 세 공기 말아서. 밥 세 공기 말아서. 네, 계란 여섯 개 풀어서 먹었던 게 제일 많이 먹었던. 알았어요. 라면 힘면 될 거니까 이제 본인이 다 이끌어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 진짜 한번 해볼게요. 진짜 한번 해볼게요. 긴장돼. 3! 오, 자세 좋아. 2! 자세 좋다. 2! 자세 좋다. 1, 스타트! 1, 스타트! 안 돼!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된다고! 일단 생겨! 속도가 너무 차이 나잖아! 사람마다 다 어떤 예, 유행이 다 다른데 일단 9번 스팟을 노리기 위해서 초반에 체력을 비축해 드는 거죠. 장전이구나. 이거 굉장히 꼭꼭 눌러 담았어요. 꼭꼭 눌러서 드리는 순간에 45초 남았습니다. 45초. 자,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판 스포트 이제 들어가야죠. 막판 스포트예요. 자, 다 왔어요. 아, 뭐야? 여러분, 외출 시간이지? 장미 씨의 주 포인트는 마지막 15초. 그렇죠. 한 번에. 폭풍허비. 생선기. 생선을 털어넣어. 자, 이제 갑니다. 시! 오, 계속 제자리만 씹어. 안 맞춰. 아우 창피해. 아우 창피해. 끝났어 끝났어. 말도 안 돼. 힘들어 힘들어. 절반을 먹은 거예요? 어디까지였어 이게? 원래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이만큼. 되게 소식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그립도 참 맛있게 먹었네요. 소식했어요. 내가 보니까 장미 씨가 입이 작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매드스톤이 푸드파이터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사실 안 씹고 밀어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구멍을 벌릴 수가 없어요. 안 씹은 상태에서. 시청자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글의 법칙이 더 편해요. 제 단체 분들 중에 저랑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정글의 법칙이 더 편해요.